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언제쯤 생기려나, 나의 긴 줄은 언제쯤 생기려나. 네. 결혼 운을 보러 오셨네. 네. 그죠? 네. 중요한 건 본인이, 남자는 내가 만나려고 하면 네. 언제든지 만날 수도 있고 네. 머리가 되게 영리하셔. 네. 섬세하고 꼼꼼하니 네. 내가 잘 치고 나가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 결혼 운은 20대 후반부터 해서 한 번쯤은 지나갔다 소리는 나요. 아, 그리고 네. 내년 후반기부터 해서 조금 나한테 기인의 줄은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는 나와요. 본인 지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 네. 근데 남자가 옆에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제가요? 근데, 남자 되게 많게 보여.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그냥. 네,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뭐 돈도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춤주춤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나한테 내 손에서 돈이 떠나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계속 부산하게 많이 발발거리고 돌아다닌다 소리가 나거든. 아, 제가 뭐 좀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 잠깐 알바식으로 재미 삼아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냥 채팅 있잖아요. 사이버상에 그냥 모르는 사람 그냥 사이즈 좋고 키 크고 그냥 이렇게 조금 해두면 그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채팅으로. DM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팅 좀 하다가요. 좀 계속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술도 한잔 먹고. 잠도 자고? 잠은 봐서. 그날 봐서. 아, 그러면 요즘 소위 말하는 랜첸 연애? 네? 어? 왜? 그냥. 뭐 당당하다. 네? 이 남자, 저 남자 다 홀가먹고 따먹고. 따먹진 않죠. 아무 때나 따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러면 어디에 술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소개도 시켜주고. 네. 여기에서 돈도 받고. 네. 남자들한테도 돈 받고. 돈 많이 보내 언니. 뭐 그냥 뭐 한 달에 뭐 많이 보면 그냥 뭐 가방 정도는 사요. 와. 언니가 아는 가방. 와, 그 내보다 낫네 언니는. 그냥 뭐 참 세상 이게 부럽다 할 정도인데 그건 아니고 언니야. 네. 자, 나한테 좋은 남자라는 게 언제쯤 들어오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네. 근데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왔다라고는 말이 안 나와 그잖아. 네. 지금 본인은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할 때 되게 당당해. 근데 우리 선녀님이 그러시는데 더럽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건 너무 당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다. 절대 내 직업을 가지고 가셔야 돼. 원래는. 전문직도 전문직 나름인데 엄한 전문직을 하고 계신다 소리가 나고 네. 공부를 했으면은 공무원까지도 했을 것이고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되게 배지도 반짝반짝거리면서 보이는데 그거를 못 풀어먹고 살아오셨다 소리가 나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 업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 분명 자고 일어났을 때 술병 다 까여져가지고 뒤통수 맞았을 것이고 남자한테 피눈물 흘리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살아야지. 그잖아. 그게 당당하게 언니는 내 뭐 이렇다. 그래요. 저래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말을 하기는. 아이고 참 남자가 들어와도 이제는 어디 갖다 붙여주지 말고 내가 야단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또 내가 너무 중독이 없지 않아 됐어. 돈 좀 떨어질상 싶으면 또 어떻게 이 핸드폰을 지게 되는 게 본인이다 소리가 나. 아니 그러면 저는 이 생활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그걸 네가 마음먹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중독이 되어 있잖아. 아니요. 그거를 아니야 네가 아니라 야 네가 돈 아쉬우니까 돈이 아쉬우니까 거기 핸드폰을 들고 그러고 있지 않냐고. 너 네가 속에 야 하루에 돈을 가방을 살 정도면 돈 빼곤 번다는 건데 쉽게 벌던 돈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가더라도 본인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거야. 그지? 그쵸,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러고 살지 마라, 언니야. 응?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응, 그럼... 본인 결혼해서 좋은 남자 들어오면 뭐 하냐고. 올해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아, 그만해. 알겠지? 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아니야. 아니? 응. 지금 당장 하지 마. 그만해. 그럼 제가 이거 그만하면 남자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좋은 남자 한다고 만나서? 했잖아, 내가 아까. 언제요? 내년 후반으로부터. 후반으로요?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 내가 스스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일을 조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응. 뭐 대답을 뜸을 들이노? 잘 생각해볼게요. 야, 이 나이에, 어? 할 것도 천지 빼까리고, 막. 그럼 무슨, 야, 이거는 한양남도 아니고, 무슨 중기업자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술집도 좋고, 뭐, 나도 좋고, 그 야! 사람도 좋고. 그 사람, 뭐가 그 사람 좋노? 야, 돈 좀 있다 싶으면 이 사람 잡아먹고. 잡아먹고, 술집에 연결해주고. 야, 좋지. 나도 좋고. 그런 건 직업으로 삼지 마라, 좀! 직업으로 삼는 게 아니죠. 재미로 하는 거죠. 충분하게 다른 거 해도 충분히 다르게 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 팔자를 타고나. 야, 니 영광인 줄 알아라. 근데 그 팔자를 더럽게 이래 둘러쳐 풀어먹고 앉아가지고 그게 사람가? 우리 할매가 하시는 말씀은 딱 그거다. 니 그 사람이 하는 짓이라 생각하나? 한 번에 그러지 마라. 나 말고도 더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아니, 언니야. 어찌 보면 그건 사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 마라. 어떻게 사기예요, 그게? 사기지. 왜요? 사기지. 그러니까 사기 또. 야, 니 랜선에서 나를 만나러 온 것처럼 했는데, 야, 술집에 소개를 갖다 붙여주는데, 그게. 아, 같이 술 먹으러, 소주 먹고 맥주 먹고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냥 와인에 양주 먹는 거예요. 근데 너는 걔를 버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그냥 니 혼자 빠져나가잖아. 때도 있지만 빠져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 잘하는 짓이냐고 그거.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게 버린 거지. 그게 어떻게 버린 거예요? 야, 놔두고 오면 연락 버리는 거지. 연락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오나? 오죠. 아이고, 밤일을 참 잘해주는가 봐. 다시 오는 거 보니 그 당당함이 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딱 하는 꼬라지 보이. 알겠냐? 어? 정신 상태부터 개조해라.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전 마루 보러 왔노? 네가 네 인생 잘 풀어먹고 사는데 여기 만다고 물으러 왔냐? 어? 정신 안 차릴 것 같으면 여기서 어떠한 답도 못 내준다. 네가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대답을 하는데 안 그냐? 뭐... 너 지금 나하고 싸우자고 왔어?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지금 말 대답 따박따박 똑바로 계속하고 있는데 답을 일러주는데 그게 당당하게 내 할 짓 하는 건데 왜요? 이거잖아. 아니냐? 가만히 말 계속 받아주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대답하고 있어. 씨. 맞냐 치시겠어요? 아니냐 대답만 하면 된다. 한 대 어? 치시겠어요, 선생님? 칠 것 같아. 네, 쳐보세요. 정신병자가 진짜 확 나가라!